우리 함께 봉독한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 2년 동안 우리 강산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우리 부흥에 있습니다. 그러고 막 기도하다가 그리고 이제 올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제 전주 바울교회 담임하시는 원팔연 목사님 이제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여시고요.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또 함께 나눌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함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 둘, 셋. 방송실 어디에 계신가? 이 모니터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모니터, 예. 하나, 둘, 셋. 좀더 올려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예. 저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당회원, 우리의 교인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신 분은 절대로 암병, 치매병 안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인사만 하십시다. 당신은 동상교회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시작. 당신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첫날은 꼭 여러분들 나를 째려본 것 같아요. 째려본가.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째려보는데 째려보면 은혜가 안 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인사를 시켰는데 인사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 교회 성도들 수준을 알수 있어요. 수준을. 제가 여러분 인사하는 걸 보니까 수준이 조금 못 미친 것 같아요. 인사는 그렇게 처참 좀 벌초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사의 수칙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인사의 수칙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상대방의 쌍눈을 바라보고 쌍눈을 바라보고 바라보지도 않고 인사하는 사람은요 그 거지 깡통에 밥 주는 식으로 어그지러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인사할 때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오십시오. 부드러운 깡패처럼 오지 마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세 번째 인사할 때는 미소를 짓고 웃고 오는 거지 말이죠. 신경질 나는 식으로 말이죠. 지옥 갔다가 출장 난 사람처럼 그렇게 아니요. 네 번째 인사할 때는 좀 손을 잡고 흔들고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얼마나 고마워요. 흔들고 좀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지 말이죠. 어제 처삼 좀 벌떼듯이 합니까? 다시 인사합시다. 오늘 밤에 잘 오셨구만요. 시작. 오늘 밤에 잘 오셨구만요. 아, 오늘 성가대 주의자 꼭 모차르트처럼 아주 너무 그냥 훌륭하잖아요. 박력 있고 아주 참 아주 세계적인 주의자 같고 성가대 참 잘하십니다. 제가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째려봅니다, 이렇게. 우리 성가대면 다시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이름이 8년입니다, 8년이. 그러니까 8년이 이름 듣고 안 웃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오늘 첫날이니까 잠깐 제가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불교의 전통적인 집안에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친조, 고조, 고고조, 고고조 계속 불교만 섬기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전주 와서 공부하던 중에 저 옆에 있는 짝꿍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하도 교회를 좀 가자고 그래서 교회를 중학교 2학년 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성경책도 그냥 숨겨서 어거지로 마지못해서 교회 다니다가 고등학교 2년 때 제가 새벽에 나가서 처음으로 새벽 예배 나갔다가 그때 성령 체험을 했고 제가 거듭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 내가 목사가 되어서 이 생명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운한 것이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저는 불교의 집안에 태어났는데 언제 태어났느냐? 저는 4월 초 8일 날 태어났습니다. 석가하고 똑같아요, 생일이. 그래서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고, 우물가에 여인처럼 날 구했네 하고, 우리 어머니가 우물가에 물으기로 가니까, 동네 그막 우물가에서 빨래도 하고, 막 그냥 그 우물에 물기로 온 사람이 저희 어머니 볼 때래요. 아니, 아들 낳았다며, 이름 쳤어요? 그러면 아직
이름 안 줬어요. 언제 났어요? 4월 초판에 태어났어요. 아이고 매. 그러면 이름을 졌냐고 안 졌다고 그랬더니 가운데다 팔자를 집어넣으라고 그러더래요. 제 학렬이 연이거든요. 밑에가 동, 위에가 종, 희, 용, 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간들은 우리 같은 또래들은 이름이 교상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 큰 형님은 학년, 두째 형님은 청년, 어떤 사람은 개년, 쌍년, 1년, 또 소년 이렇게 나갑니다. 아, 이름이 아주 참 지저분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이 팔자를 집어넣으면은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머금고 세계적인 아들 된다니까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부풀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 이름이 원승현인데 석가하고 똑같이 태어났다고 해서 팔자를 집어넣으라고 해서 제가 이름이 원팔년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비웃지 마십시오. 웃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은요 비웃는 것은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게. 아 누가 그런 얘기 합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최고 인기 있는 아장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팔복 설교였답니다. 팔복. 자 팔복이 맨 처음에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잘 모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자니 그 다음 뭐죠? 천국이 저희 것임 이렇게 해가지고 팔복이 있는데 그 당시 예수님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막 세상이 악하거나 무섭거나 싸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세상이 무섭고 싸납고 막 죄악이 관영하고 막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복이 두 개가 늘어났대요. 그래서 팔복에다가 복이 두 개가 늘어났는데 구복이 뭐냐 하면 자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한 사람은 치매병 중풍병 안 걸 줄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구복이요 구복. 따라서 합시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끄는 자는 복 있는 자니 은혜를 받을지니라. 이게 구복이래요. 이러고도 핸드폰 안 끈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우리 교인도 막 핸드폰 끄라고 하는데 막 밑에 들어가서 봤다가 보통 깨주고 막 그만 그러더라고요. 자 열 번째 보겠습니다. 십복. 십복 따라서 하세요. 십복. 설교를 짝겨는 자는 복 있는 자니 다시 청함을 받으리라. 저는요 다시 청해도 청해주지도 않지만은 저 곧 70인데 내일 모레 은퇴합니다. 청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설교를 길게 하겠습니다. 지금 9시 8시 37분 됐는데 내가 지금 새벽기도 어떤 말도만 상관없어요. 뭐 한 시간에는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저는 목사 되었지만은요 참 부끄러운 간증 하나 있습니다. 그 간증이 뭔가 하면 저는 참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공부를 못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우리 아버지 닮아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저보고 공부해 임마! 해본 일 없어요. 왜? 본인이 못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자식들은요 꼭 부전자전 부모를 닮더라고 이게.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왜 공부를 못했느냐? 저는 다른 사람보다 망각 연사가 아닌 배가 발달해가지고 아무리 막 밤을 새우고 공부를 해도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험지를 보면은 나오신 김에 이거 좀 스피커 좀 미안해 주세요. 미안해 장로님이세요? 스피커 좀 이게 떼겨 주세요. 제가 성대가 안 좋거든요. 이 앞에만큼에. 미안해요. 아이고, 안 나와요? 이거는. 안 내버려두세요, 그러면. 내버려 들어가세요. 안 나오면. 예. 그래서 저는, 아주,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 잘 학생을 그렇게 존경하고, 부럽고 그랬어요. 왜? 초등학교, 저는 공부는 못했지만 학교는 잘 다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헐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 잘하라고, 공부 잘해야 성공하고, 공부 잘해야 축복받고, 공부 잘해야 근임을 되고, 공부 잘해야 출세하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왜? 공부를 잘해야 성공하고, 공부를 잘해야 큰님을 되고, 공부를 잘해야 출세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학생 때. 그런데 제가 딱 목사가 되고 보니까 공부를 잘해야 성공하고, 인류대학을 나와야 큰님을 되고, 머리가 좋아야 출세한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큰님을 되느냐? 하나님을 감동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해야지 머리가 좋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우등생활하고 장학생활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케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은요, 안 될 일이 없어요. 못 할 일이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감동케 하십시다. 하나님을 감동케 해야 돼요. 미국에 그 조그만한 교회 한 4, 50명이 모인 시골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요, 너무 교인들 가난해서 막 교회가 막 그냥 허름해가지고 비만 오면 새고 창틀이 깨져가지고 막 그냥 바람이 불면 막 그냥 소리가 나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장마가 져가지고 말이죠, 물이 교회 앞에 흥근한 교회에 있으면은요, 교인들이 교회 왔다가도 가버린다는 거예요. 왜? 물이 있다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목사님이 말이죠, 주일날 보니까 아니 비가 와서 장마가 져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교인들이 다 가버렸겠네 했는데, 그날 주일이 비도 왔고 이 물도 고여있는데 교인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상하네, 오늘 장마가 지고 그렇게 물이 고여있는데 어떻게 다 들어왔냐 보니까 세상에 누가 새벽에 벽돌을 교회 앞에다가 20장을 쫙 깔아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딴 데 같으면 다 가버리는데, 아, 그날 주일날, 아, 장마가 져서 다 갈 줄 알았는데, 교인도 다 와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하고, 신기한 생각이었어요. 누가 이렇게 벽돌을 깔아놨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 다음 주일에 또, 아, 누가 보니까 벽돌 양쪽에다 또 20장을 쫙 깔아놨어요, 새벽에. 근데 누가 깔은 줄을 몰라요, 너 목사님도. 그래서, 하도 신기하고 이상해서, 목사님이 주일날 벽에, 교회 벽 옆에서 숨어서 본 거예요, 새벽에. 아, 그랬더니, 아니, 새벽에, 깜깜한 새벽에 말이죠, 어떤 소년이 네 아까를 쭉 끌고 오더니, 벽돌을 사람 있나, 보더니 쫙 깔아놓고, 막 가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누구냐? 하고 붙잡고 그 소년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 좀 이러냐? 너 왜 이런 일을, 너가 어찌 벽돌을 까는 일을 내가 했느냐? 물어보니까,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전주는 음식이 참 싱건데, 이 뉴욕은 음식이 짜네요. 이 음식이 짜. 아주 음식은 비싼 거 먹었는데 음식이 짜. 그래서 불을 쳐먹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부엉이에 막 불을 쳐먹었더니 목사님 병신인가 보네. 그런데 병신이 아니고 음식이 짜서 그래, 음식이 짜서. 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그 소년이 말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공부는 못하고 이 교회 밑에 이 벽돌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가는데, 아니 세상에 주일날 교회 와서 나도 예배를 예수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왔는데, 아니 세상에 주일날 장마 가져가지고 물이 흥근하게 고여 있는데 교인들이 아이고 오늘도 물이 있네 하고 다 가더랍니다. 그래서 12살 먹은 소년이 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니 이 교회는 이상하네요.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아니 흥건하게 물이 고였다고 해서 그냥 가버릴 수 있대요? 이 교회는 이상하네요. 그렇게 막 혼자 막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막 그 아쉬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랍니다.
아가 네가 한번 이거 해결해 볼래?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월급 받은 돈을 가지고 벽돌 공장에 가서 아저씨 사장님 나 벽돌을 20장만 주세요. 뭐 하려고? 그냥 묻지 말고 주세요. 그래가지고 벽돌을 20장을 사다가 쫙 깔아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쪽으로 깔아놓고 보니까 어딘가 모르 어색어대래. 그래서 벽돌 20장을 주고 남은 돈 전부 또 꺼내가지고 사장님한테 벽돌을 산 거예요. 사장님 마구 20장 더 주세요. 뭐 하려고 하니? 그냥 묻지 말고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월급 받은 돈을 가지고 나머지 또 남은 거 가지고 20장을 쫙 양쪽에 깔아놓고 보니까 한쪽보다 양쪽에 깔아놓으니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대답 많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요, 좀. 아니, 한쪽보다 두 줄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가운데 감동이 돼가지고 월급 받은 것을 가지고 벽돌을 사서 깔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목사님 허락받지 않고 해서 이거 잘못한 겁니까? 아니야, 아니야.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 12살 먹은 그 사람이 세상에 어렸을 때에 공부는 못하고 월급 받은 돈을 가지고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 20장에서 두 번을 쫙 깔아놓고 하니까 교인들이 아이고 좋네, 아이고 좋네 하면서 예배를 들어오더라 이거요. 그러면 그 12살 먹은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누군 줄 아세요? 12살 먹은 그 어린 소년이 주일날 교회 와서 벽돌을 20장을 두 번씩 깔아놓고 하나님 앞에 온 교우들이 예배를 드린 그 사실을 목사님이 간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다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나는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었구나 하면서 막 통의하고 그날 그래서 건축원금 해가지고 그 소년 때문에 그 교회 건축원금을 해서 건축하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살 먹은 사람 누군 줄 아세요? 그 12살 먹은 사람이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에요. 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 수준 높으네, 이 교회는.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 미국의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대형백화점이 수천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 와나 백화점, 이 존 와나라고 한 사람이 백화점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12살 먹을 때 하나님을 감동했더니 미국의 대거부가 되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정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존 와나 메이커씨, 당신이 미국의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해 달라는 전화가 왔어요. 그때 존 와나 메이커씨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No! 못합니다. 못해요?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나는 주일날 내 고향에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의 성직을 감당해야 되고 나는 주일날이면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또 전화 왔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두 가지를 주일날이면 주일날 보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한다면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나에게 만약 최신부 장관직을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는 주일날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해주신다면 나는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존 와나 메이커씨가 최신부 장관직을 하면서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렸고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기자가 말이죠. 이 사실 알았어요. 이 기자가. 그래서 최신부 장관직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존 와나 메이커씨, 미국의 최신부 장관직이 저 시골교회 주일학교 교사직만 또 못합니까? 그런 질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존 와나 메이커씨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기자 선생. 최신부 장관직은 대통령이 준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하나님이 주신 본업입니다. 그랬어요. 가동도 안 옵니까? 되게 아멘에 빠져 죽었는가 봐. 이 동네는 어떻게요? 살기 힘드니까 아멘 소리 안 나옵니까? 제가 워싱턴에 가서 우리 기도에 참석하고 제가 잘 아는 어느 집사님 만났더니요,
정말 살기 힘들다고 그래요. 진짜 힘들다고 그래요. 이 인민 생활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든가 봐요. 아멘도 하고 싶어도 안 오고 말이죠. 할 때도 안 오고. 따라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훌륭한 분 아니에요. 예, 이런 사람이 재신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튼튼하게 이 세계적인 이 대강국이 된 게 아니에요. 재신부 장관직은 대통령이 준 본업이지만,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하나님이 주신 본업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12살 먹을 때에 하나님을 감동케 했더니, 가난한 집 이 소년이 재신부 장관직을 했고, 미국에 대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뭡니까?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고, 인류대학을 나와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공부하지 말라면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성사 하세요. 땀 흘림 노력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감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안 될 일이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인생의 전반전은 지나갔어요. 인생의 후반전부터 하나님을 감동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성경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사람이 등록됩니다만은 거기에 가장 하나님을 감동시킨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군 줄 아세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누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75년 전까지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 앞에 절했어요. 우상 장사했어요. 우상을 마귀를 감동케 하며 살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75세 되는 날에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그날부터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성경 인물 중에 최고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뭘 했더니 하나님을 감동케 했어요. 인생의 전반전은 우상 섬기면서 세상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75살에 부름받은 그날 그 시간부터는 오로지 하나님, 하나님을 감동케 했더니 오늘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와 있는 물 중에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건 그만두고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인생의 후반전, 인생의 전반전은 지나갔어요. 물어보지도 마세요. 알라고도 하지 마세요. 기억도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인생의 후반전, 하나님을 감동케 하며 살자. 하나님을 감동케 하며 살지라. 오늘 이런 결심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했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목사님에게 많은 설교 들으셨겠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오늘 12장 1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 우르 본토 친척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고쳤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할례를 받으라. 받았어요. 아브라함아 하가를 내어 쫓아내라. 쫓아냈어요. 아브라함아 이스마엘 쫓아내라. 쫓아냈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아, 예, 너는 백세한 아나들이 있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새벽에 미명에 사위를 걸어서 모리아산 중턱에다가 장작불을 그때 다 쌓아놓고 아들을 그 위에 얹어놓고 목을 쳐서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오늘 동상교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명령이 저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은 죽일 수 없고 주의 종으로 바칠게요.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내가 황소를 만 마리 사가지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바칠게요. 또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그래도 부인하고 상의해보고 아들하고 상의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내가 있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결정할게요. 또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 그럴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요? 아니, 운전은 사랑하라고는 그건 아들을 죽이라고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나 다시 우상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나 세상 돌아갈 거예요. 당신 하나님이요? 세상에 아들을 죽이란 말이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떠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듣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무슨 말씀이든지 네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하나님을 감동했어요? 금, 은, 보석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75살에 부름받은 그날부터 숨지는 날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떨어졌을 때마다 네 순종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줄 믿습니다. 순종으로 감동시켰어요. 순종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고 뭘 원하신 줄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으로 하나님을 감동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떨어질 때마다 한 번도 아니요가 없어요. 거역함이 없어요. 말대꾸 한 일이 없어요. 언제나 네 평생을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창세기 22장 뭐라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이 내가 내 말을 듣고 준행하였으므로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뭘로 감동했어요? 순종으로. 저는 목회를 24살 때부터 했습니다. 제가 이제 67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43년간을 목회했어요. 43년간을 목회하면서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고 고마운 신자가 있어요. 그런 신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쳐다보기도 싫고 꼴 보기도 싫고 저기 이 뉴욕인지 어딘지 이 워싱턴인지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냐고요? 모태 신자들이요. 모태 신자들 아주 이 문제 인물이 많습니다. 나는 모태 신자 진짜 쳐다보기도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모태 신자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오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어머님과 함께 교회 나오는 그런 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한 모태 신자는요, 하여간 시키기만 하게 되면 못해요. 이 모태 신자들입니다. 이게 쳐다보기도 싫어요. 이런 것들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무지 도움이 안 돼. 이게 저는요, 그런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지옥에 갈 사람을 세상에 천국 갈 수 있도록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나를 위해서 지옥 갈 사람을 버림받을 사람을 피 흘려 죽은 예수님 앞에 못해요. 이 집사님, 성가대님 어때요? 못해요. 박 집사님, 교사님 오세요? 못해. 이 못해 신자들 말이죠. 아이고, 그런 것들이 무슨 신자입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사람을 감동합니까? 오늘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숨주신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께 모태요가 어떻게 나와? 모태산이지 모태요가 어떻게 나와? 오늘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75세 부름받은 그날 그 시간부터 하나님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네 평생을 내만 했어요. 순종만 했어요. 그 순종으로 하나님 마음을 감동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인생의 전반년은 지나갔어요. 인생의 후반전부터는 무슨 명령이 떨어지든지 무슨 말씀이 떨어지든지 어떠한 말씀이 감동이 되든지 아니오가 없이 예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감동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는요, 자식 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제자들 버림받기 원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교인들이 타락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여서 피를 보기 원하시지 않아요. 뭘 보시려고? 순종.
여러분 순종할 세계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예배, 순종이 없는 기도, 순종이 없는 헌신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감동시키고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순종의 신앙을 하나님을 감동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단을 쌓고 단을 쌓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뭘로 감동했어요? 단을 쌓는 신앙으로. 단을 쌓는 신앙으로. 75년 전반전의 인생은 우상 앞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단을 쌓고 단을 쌓고 그 단이 뭡니까? 주일날 주일제단, 새벽에 새벽제단, 수요일날 수요제단, 금요일날 구역제단, 평생을 숨지는 날까지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단을 쌓고 오늘 예배신앙이 하나님을 감동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예배의 실패 인생의 실패예요. 예배의 성공 인생의 성공이에요. 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공부는 지질이 못했지만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새벽에 처음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부터는요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예배를 빠져본 일이 없어요. 새벽 예배,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요 구역 예배까지 갔어요. 구역 예배까지 따라다녔어요. 왜? 예배가 좋아서. 그런데 한 번은 구역 예배를 딱 그니 줄 서가지고 찾아가서 밤에 예배들 앉아 있었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들어오더니 학생은 누구야? 예, 저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랬더니 막 눈을 부르고 뜨면서 학생이 공부하고 예배들 왔냐고 막 그냥 눈을 부르고 뜨더라. 그때부터 난 그 여자 꼴보기 싫어서 군인에 안 가버렸습니다. 그 외에는요 주일 한 예배, 주일 밤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특별한 일 없는 빠져본 일 없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이 종을 쓰시더라 이겁니다. 자 오늘 미국에 지금 경제가 어렵죠? 아 어렵더라고요. 미국 경제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도요 이 미국의 경제를 우지하지한 네 명이 있어요. 네 명이.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이 사람들 전부 저 씨엘을 주신들입니다. 저 씨엘을 주신들. 자, 이 사람 네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미국에 사시니까 여러분도 아셔야지. 이분들은요 주일학교 라이크 우드니라는 선생님이 목사님 막 전도라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전도해가지고 온 거예요. 4명을. 초등학교 4명을 쫙 전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네 어린이들한테 나이크 우든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 선생님 말씀 들으면 사과도 사주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밥도 사줄 텐데 내 말 들을래? 그러니까 4명 어린이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지. 정말이 정말이지. 진짜요? 진짜지. 그렇게 해서 네 초등학교 4명을 교회 데려다가 그때부터 철저하게 예배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 드리는 신앙, 예배 드리는 시간, 내 어린이들을 철저하게 시켰어요. 내 어린이들을. 누가? 나이크 우든지나 선생님이.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사람 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은 아무도 못 갔어요. 한 사람만 대학에 입학했다가 도중에 중퇴했어요. 자, 그런데 그 네 사람이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정성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네 어린이들이 장성해서 오늘의 미국의 경제를 우지하지 않은 대거부들이 되었어요. 그 네 어린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몰라요 누군지? 아니 말갑지 않습니까 지금? 모른 척해 지금? 그 네 어린이 중에 한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지난번 신문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공식적으로 나타난 공식적으로 공인된 사람으로 최고 돈이 많은 사람이 빌 게이츠래요. 이 사람이 현재 현금만 부동산 빼놓고 현금만 가지고 있는 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120조랍니다. 120조. 120조. 이 동네 이상하네 목사님. 아, 놀래지도 않아. 뻥이 어떻게 해. 더 많은가 봐. 그런데 빌 게이츠가요. 현찰 120조. 현금만 120조라니까. 현금 120조보다도 더 위대한 놀라운 감동을 주는 신앙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나에게 주신 현금 120조,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업, 전도사업, 자선사업, 유경사업, 복지사업 다 쓰고 내가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 저는요, 축복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축복에 대한 자료를 좀 빼는 중에 빌 게이츠의 기도문을 읽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6년 전에 빌 게이츠의 기도문을 읽고 제가 막 충격 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1조도 아니고 10조도 아니고 100조도 아니고 120조 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고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충동을 받았는지 제가 설교하다가 딱 설교 준비 끝나고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빌 게이츠가 빈손 왔다가 빈손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120조를 하나님을 위해서 복지사업, 선교사업, 자선사업, 유경사업, 전도사업을 다 쓰고 죽는다는데 하나님, 빌 게이츠의 마음을 설득시켜가지고 전주로 이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웃을 줄 알았어요. 웃을 줄 알았어. 저는 지금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면 비웃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강한 감동이 옵니다. 종아, 이 등신아, 빌 게이츠가 전주로 이사 오겠나? 이사 오게 되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오지. 전주에 비행장이 있나? KTX 정거장이 있나? 등신아, 지금은 있습니다. KTX 정거장이 지금 6년 전 일이에요. 그러면서 아하, 그렇겠네. 하나님 오지 않겠구만요. 그럼 하나님, 빌 게이츠가 전주로 이사 오기 곤란하거든요. 빌 게이츠 같은 인물을 우리에게도 보내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종아, 기다려봐라. 그래,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는. 아, 빌 게이츠요, 대단합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말이죠. 세계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 금세계 최대 부자는 록펠러라고 하는데 이 빌 게이츠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최고 부자라니까. 자, 두 번째 분 누군 줄 아세요? 보잉입니다. 보잉 알아요? 몰라요? 비행기 주인이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비행기 이름이 보잉이에요. 대한민국의 아시아항공,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이 항공사의 약 5,600대가 보잉 회사에서 나오는 비행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비행기가 전 보잉 거라니까요. 시애틀에 가보세요. 비행기 한 대만 10억, 20, 30만 원 한 줄 아십니까? 747 같은 건 몇천억이 보통 몇백억입니다. 이런 비행기들이 이 보잉 회사 만들어내고 있어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게. 자, 세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네 어른 중에 세 번째 인물 누군 줄 아세요? 맥콜드가 누구예요? 맥콜드는 핸드폰을 최초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보급시킨 사람이 맥콜드예요. 맥콜드는 핸드폰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보급시킨 대거부가 되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그 네 어른 중에 마지막 네 번째 누군 줄 아세요? 코스트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자기 공장에서 비행기 부속품 만들어가지고 보잉 자기 친구 회사에다가 납품하는 사람이 코스트라예요. 빌 게이츠, 보잉, 맥콜드, 코스트라. 이 사람 누구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오늘 미국의 대거부들이 되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미국에 나는 이 미국에 오늘 집회하기 위해서요 미국의 사건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이 미국 건국 이후에 초대 대통령이 누군 줄 아세요? 초대가 누구예요? 누구세요? 김일성이요?
워싱턴 대통령 아니 워싱턴. 이 워싱턴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백악관을 입성했어요. 백악관에서 근무하는데 하루는 한 비동안이 카카. 내일 카카 생신입니다. 카카께서 백악관에 입성한 지 첫 번째 생일을 맞았으므로 카카 내일 전 세계에서 파송 나온 대사들하고 국무위원들하고 우리 생일 파티 하십시다. 목사님 모시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 생일 축하 파티 하십시다. 해서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대통령이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백악관에 입성한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생일 파티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2부 시간에 이제 칵테일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자 2부 시간에 자 우리 건배합시다 하고 건배를 하고 이제 막 떡을 떼려고 그러는데 맨 뒤에 앉은 한 신사가 일어나더니 카카 저는 파리에서 나온 대사 아무개입니다. 옆에 계신 어머님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대통령이 어머니 저 파리에서 나온 대사 어머님께 질문이 따시네요.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는 파리에서 나온 대사 아무개입니다. 하나 어머니께 묻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들을 어떻게 키우셨길래 이렇게 온 미국 국민이 저렇게 존중하는 위대한 지도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어머니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대통령 어머니가 뭐라고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네 저는요 대통령 어머니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들 워싱턴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까지 내가 항상 이렇게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하나는 아들아 너는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 빠지지 마라. 내 어머니 너는 아무리 배고파도 십일조 때 먹지 마라. 내 어머니 너는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 할지 모르지만 내가 나가는 목사님 말씀 절대로 거역하지 마라. 내 어머니 저는요 이 세 가지를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워싱턴 대통령이 하는 말이 대사님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이렇게 세 가지를 끼면서 아무리 바빠도 주일에 빠지지 마라 십일조 떼먹지 마라 목사님 말씀을 거역하지 마라 늘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대사님 나는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 빠져본 일이 없습니다. 십일조 떼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 거역해 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청중들이 막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2005년도인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능시험 여러분 수능시험 뭔 줄 아세요? 수능시험 뭐예요? 수능시험이요? 대학교를 가려고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1등을 했어요 학생이. 그러니까 수능시험에 전국에서 1등 하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또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예, 중앙일보 기자 찾아간 거예요. 학생 예 학생이 수능시험 1등 했지 예 1등 했습니다. 1등은 소감이 뭐야? 그랬어요. 자, 들어볼래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네, 저는요, 두 가지를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저는 담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1등이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잘 들어봐요. 저는요, 순복음 중앙교회 고등부 학생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수요 예배 지금까지 빠져보지를 않았어요.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주일 밤 예배, 새벽 예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빠져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실패자, 인생 실패자입니다. 예배 성공자 인생 성공자예요. 저는요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뭐가 없느냐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잘해야 돼요. 좋은 학교 가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선이 그게 아니에요. 우선이 예배입니다. 우선이 예배.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75년간 우상 섬기다가 75세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신앙정신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을 감동하사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민생활 힘드시죠? 아무리 힘들어도요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면 여러분의 후손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 미국이요 아까 우리 장로님 참 감격적인 기도하셨어요. 이 미국이 왜 이렇게 점점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사악한 나라인 줄 아세요? 청교도 신앙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청교도 신앙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가 점점 죽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혼란이 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니까 이렇게 세계적인 미국이 이렇게 혼란이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로 감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 뭘로? 예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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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6장 13, 14,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뭘로? 인내의 신앙으로. 인내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했어요. 여러분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지 못해서 함부로 주먹 내던지다가 교도소 가고 함부로 말하다가 그만 인간관계가 깨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참아야 돼요. 누군들 입이 없어요. 누군들 주먹이 없냐고요. 그러나 축복받을 사람은요 참아야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저는요 인생을 그렇게 오래 하지 못했지만은 성공자의 모습과 실패자의 모습은 딱 하나입니다. 성공자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뭐든지 성공해. 성공해. 뭐든지. 그러나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공 못해. 우물을 판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와. 이 사람은 우물을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와. 그래서 하루는 어느 기자가 찾아왔답니다. 우물 잘 판 사람과 우물을 파는데 물이 안 나면 찾아왔대요. 당신네들은 똑같은 기구, 똑같은 장소, 똑같은 연장을 가지고 우물을 파는데 왜 우물을 파는데 물이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파다가 보니까 돌이 있네요. 바위가 있네요. 아이고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힘들어 못 파겠네요. 그러니까 하다가 그만뒀더니 한 번도 물을 못 파 우물이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당신네들은 듣기로는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 우리는요 우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랬어요. 간단한 뭔 놈만에 못 알아듣는가 보네. 이 사람들은요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고 연장이 좋아서가 아니고 때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물이 나올 때까지 팠더니 물이 나오더라 이거요. 참으면 되는 거예요. 참으면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아야 돼요. 참지 못한 사람은 되는 것이 없어. 인민사회도요 잘 참는 사람은 성공하더라니까. 녹두망정, 꾀망정, 둘꾀망정, 오두망정 떤 사람은 안 되더라니까. 참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 부흥이니까 준비하시고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에게 힘들어도 참자, 배고파도 참자 해보는 거예요. 뭐 부흥이니까 이게 훈련이 해보십시다. 자 준비하시고. 아이고 그렇게 참고 아 방이 이렇게 아주 야 해야지 야 이제 장난하는 게 아니야. 자 우리 성가대 한번 해봅시다. 준비하시고 배고파도 힘들어도
왜 막 성을 내가면서 뭐 했어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강사가 반말을 참자가 뭐 참자가 참읍시다 그래야지. 나중에도 아무도 어린 사람들이 뭐 참자 막 먹으려고 나오고 막 먹으려고 그래요. 참읍시다 그렇게 해야지. 그러네요. 자 다시 해봅시다. 자 준비하시고 억울해도 분해도 기도 응답이 늦어도 그러면 된다니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목회합니다. 한국에서 저는요 목회하면서 누가 목회를 잘하는가 하는 개 눈에는 멋만 보인단 말이 있잖아요. 목사는 목사밖에 안 보여. 누가 목회를 잘하고 누가 목회를 못하는가 봤더니 목회를 못하는 사람은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하고 무슨 지혜가 없고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더만 또 목회를 잘하는 사람 무슨 뭐 비상한 무슨 재주가 있고 무슨 뭐 재능에 특출하고 뭐 그래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 저는 목사로서 늘 목회를 잘하는 사람은 왜 잘한가 봤더니 간단해졌습니다. 목회는 누가 잘하느냐? 인내의 훈련이 잘된 사람은 다 잘합니다. 그런데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되는 것이 없더라고. 1년 하다가 그만두고 2년 하다가 그만두고 3년 하다가 그만두고 되는 것이 없어. 그러나 끝까지 참고 참으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됩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실 것 같아 보니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요 수전, 박전, 선전 다 거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참기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고통스러웠는데 참고 나가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참으면 됩니다. 아멘. 자 이를 떼지 말고 악물과 죽을 때까지 참읍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죽을 때까지 참읍시다. 장난하지 마세요. 웃고는 게 아니요. 이렇게 인사할 때는 심각하게 하지. 이민사회는요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자 이를 악물고 죽을 때까지 참읍시다. 시작. 죽을 때까지 참읍시다. 참 되는 거예요. 참으면 돼. 되더라니까. 왜 안 됩니까? 성경이 몇 장에서 나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안 됩니다. 뉴욕에서 안 됩니다. 몇 장 몇 절에서 없어요. 돼요. 아브라함이 공부를 했어요. 가정이 훌륭해요.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몰라 우상 섬겼어요. 15년간 빌어먹을 짓을 했어. 망할 짓을 했어. 저주받을 짓을 했어. 75년간을. 그런데 75년 이후에 인생 후반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은 거예요. 참았더니 약속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워도 인내심을 가지고 와서 말씀 들어야 기적이 나는 것이 춥다고 집에 들어가 집구석에 잠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으셔야 돼요. 참는 자가 복 있는 거야. 저는요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참지 못한 것들은 아유 인간관계도 더럽고 소가지도 아주 개떡같고 말이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죽을 때까지 참읍시다. 아 옆에 사람 인사하니까 다시 죽을 때까지 참읍시다. 시작. 죽을 때까지 참읍시다. 참아야 돼요. 참으면 되는 거야. 참. 자, 네 번째로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서 나왔을 때 누구가 나왔죠? 아니 말갑지 않아요 지금? 누구가 나왔어요? 촉과 롯이 따라왔잖아. 삼촌 나랑 같이 좀 데리고 와서 나 가자 따라갈래요. 그래 가자 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더니 아이 축하 재산이 많아졌어요. 아브라함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부자 된 거예요. 가난할 때는 삼촌 그러더니 세상에 지가 막 가축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막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막 이 거 내 거 네 거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 저 새끼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조카야 일로 와봐라. 저 보이냐 안 보이니? 보이네요. 뭐냐 싸우는구만요. 조카야 너와 나와 한 권력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와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아니냐. 그러므로 저 믿자는 기본 사람 그 불의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조카야
싸우지 말자. 내가 우하하면 내가 좌할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러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숲을 좋은 땅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노시 탁 제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기득권을 버렸습니다.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우선권을 버렸습니다. 양보했습니다. 손해봤습니다. 다 줬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을 선택했어요.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에요? 돌짝밭, 쓸모없는 땅이에요. 자 보세요. 조카는 가장 좋은 옥토를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가장 안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알거지가 돼야 되고 롯은 천추의 최고의 천하의 부자가 돼야 돼. 그런데 롯은 알거지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무엇으로? 화평의 신앙으로, 화목의 신앙으로. 아브라함은요 화목하려고 안 싸운 거요, 화평하려고 양보한 거요, 기득권을 다 포기한 겁니다. 우선권을 다 포기했어요. 손해봤어요. 뭐 하려고? 안 싸우려고, 화목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왜 보냈어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죄로 원수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끼리 서로서로 화목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었으니 너희도 서로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화목하게 사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화평하게 사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조카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화평의 신앙입니다. 화평의 신앙. 여러분, 제가 목회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무기가 뭔 줄 아세요? 화평입니다. 화평. 화목하고 살고 화평하게 사는 사람, 망하는 사람이 없어. 오늘 똑같은 삶 현장에서 조카는 알거지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뭘로? 화평신앙으로. 화평. 부탁합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요 하도 모이면 싸웁니다. 모이면.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말이죠, 학교에서 막 친구들끼리 막 싸우니까 그랬대요. 옆에 있는 학생이, 야 임마 너도 국회의원이냐 이 새끼야, 왜 싸우냐 이 새끼야, 그러더랍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국회의원들은 그냥 모이면 싸워. 이러니 나라가 무슨 발전이 있거냐 이거요. 싸우는 집구석은 망해요.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인민교회가 분등교는 잘 되는데 하루아침에 교회가 없어지고 100명에 50명, 200명에 100명 막 그렇게 없어지더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싸움 때문에, 싸움 때문에. 싸우니까 그러더만, 싸우니까. 내가 부탁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안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움이 이 교회 문 닫아요. 망합니다. 싸우면. 물고 뜯으면 둘 다 망해.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남편, 아내, 자식, 부모가 아니요. 뭐예요? 사단이요, 사탄! 싸우지 마요, 좀, 제발 좀. 인민교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비교, 최체! 싸움 때문에, 싸움 때문에. 모이면 싸운다는만. 나 이거 웃긴 사람들에게. 아니, 미국 땅에까지 와서 왜 싸우냐고. 어? 왜 싸워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자, 여기서 몇 사람 인사합시다. 죽을 때까지 싸우지 맙시다. 시작! 인사하는 사람은 또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제발 싸우지 마세요. 나는요 목회하면서 당회가 싸우고 교회가 싸우는 교회는 그냥 얼마 안 가서 문 닫거나 교회가 막 망하거나 막 교회가 이제 무너지거나, 아 그러다니까요. 싸우는 집구석은 망하듯이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싸우는 사람은 아예 그냥 질색이, 질색으로. 우리 바울 교회가요 82년 8월 29일 날 개척했어요. 여기보다 좀 늦게, 일찍 했어요. 지금부터 31년 전에 개척했어요. 7명이
빼곡고 돈 없고 아주 인격도 없는 아주 고등학교 졸업 하나, 중학교 졸업 하나, 나머지 국졸. 집도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개척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31년 전에 7명 시작했는데요. 우리 교회 재직 목사님 얘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31년 만에 호남에서 정상위가 되었어요. 재직수는 13,000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지 우리 교회는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내 앞에서 싸웠다. 그 다음날 쥐도 해도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왜? 내가 내쫓아내 버립니다. 예. 싸우기만 해봐라. 당연히 내쫓아 버리기. 아직 한 사람도 안 쫓아냈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는 게. 싸우면 안 돼요. 당회가 싸우면 당회가 무너져요. 교회 무너집니다. 미국교 인민교회가 안 되는 이유 다른 것이 없어요. 싸움 때문에. 왜 싸워 왜? 아니, 사랑에도 한이 없는데. 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향하여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는 사랑이 내일 아침에 얘기할 겁니다. 교회는 사랑에 불붙으면은요. 여기 뉴욕이죠. 워싱턴에서도 오고요. 보스턴에서 오고요. 자, LA에서 올 판이요. 사랑해봐요. 우리 교회가 전주인데 매주마다 서울서 세 가정, 네 가정이 옵니다. 대전에서 오고 부산에서 오고 매주마다 와요. 지금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시공간을. 이 동산교회는 사랑이 불붙은 교회, 사랑이 철철 넘치는 교회. 소문만 나봐. 이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탁해요. 싸우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감동이 끝. 싸우지 마세요. 왜 싸운 줄 아세요? 왜 싸웁니까? 자, 열 시킨 대로 해봐요. 자, 손 내봐요. 손 내봐요. 손. 좋은 말 할 텐데 가정사 내봐. 가정사 한번 똑같이 해봐요. 시작. 따라서 하라니까요. 자, 시작. 하나가 양보하면 하나가 손해 보거나 하나가 바보 되거나 안 싸운 거 똑같으니까 싸워. 똑같으니까 똑같으니 싸운 거요. 아니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았어요. 롯이 양보했어요. 손해봤어요. 기득권을 다 버렸어요. 왜? 안 싸우려고. 안 싸우려고. 여러분 싸우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드립니다. 왜?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요. 사탄이지. 사탄이. 사탄과 싸워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싸움의 대상이에요. 사람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올부터 인생이 후반전이에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축복의 통로가 딱 막히는 거야. 아브라함이 바보예요? 약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뭐 롯에게 무슨 뭐 죄줄짓을 했어요? 아니요. 안 싸우려고. 화목하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조카는요 알거지가 되었어. 알거지가. 오늘 여러분 싸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아멘 좀 해봐요 좀. 싸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인민교회가 왜 부흥된 줄 아세요? 안 싸우니까 보고 싶고 장로님 보고 싶고 권사님 보고 싶고 집사님 보고 싶고 그러니까 막 동서남북에 모여들더라니까. 그래 모이면 싸워. 뭐 전라도패, 호남패, 뭔패, 무슨 경상도패, 목사패, 개척패, 뭔패, 패패패패패. 야 이거 교회 망한 짓이 이게. 절대 싸우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요 제가 부족하지만 안 싸웁니다. 당회 우리 당회는요 빨 길어야 10분에 아니면 7분에 끝나. 부흥된 교회일수록 회의를 안 하든지 작게 하든지. 부흥된 교회는 기도회를 오래 하고 먹는 걸 오래 먹어요. 그런 교회는 부흥돼. 그런데 부흥이 안 되는 게는 회의는 이 기도회는 짧게 먹는 것도 바짝. 회의는 뭐 3시간 4시간 하고 자빠졌어. 그런 게는 부흥 안 돼. 회의를 길게 하면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 소새끼 병신 고무신 막 전달삽니다. 그럼 부흥이 안 돼요. 우리 동산교회 참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늘 제가 난생 처음 뵀어요. 꼭 예수님 동생 같아요. 오니까 싸우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싸우지 마. 교회 나오는 것이 무슨 비결이 있고 무슨 제 이게 아니더만. 이게 교회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동케 하면 그 교회가 붕대는 거야. 싸우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말만 뭘 길게 한다고 그러지 길게 안 씁니다. 뭐들 길게 합니까? 교인들 싫어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있구나.
창세기 여러분들 집에 가서 17장 플러스 1장 몇 장이요? 17장 플러스 1장 18장 18장 집에 가서 보세요. 집에 가서 몇 장이요? 창세기 18장을 집에 가서 보세요. 자, 성경 덮어요. 존말을 덮어. 덮으시라니까요? 덮으란 말은 너무 중요하니까 설교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자, 들으세요. 창세기 18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세 분이 들어왔어요. 세 분이. 그 세 분이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부인 보고 여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빨리 제일 살찐 정결한 짐승 흠없는 짐승 잡아다가 우리 주의 사자를 대접하자 그랬어. 그러니까 부인도 아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제일 흠없고 젖먹고 살찌고 둥퉁하고 건강한 좋은 짐승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온 손님들을 대접했어요. 대접하고 그 세 분들이 그걸 맛있게 잡수시고 나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집에 온 사자들이 아브라함아 예, 너희 집에 아들 있니 없니? 없습니다. 그래 내년 이맘때에 99세 헌날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희 집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엌에서 일하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여보 방금 하나님 사들이 뭐라고 그랬어? 오, 우리 집에 있잖아. 아, 내년 이맘때, 아니, 내년 이맘때면 백세잖아. 그렇지, 백세에 우리 집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네? 그랬어요. 그니까 부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부인이 이렇게 했다 소리 자세한 이야기 없지만은 저는 또 이것 때문에 기도를 무지무지 했습니다. 왜?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분명히 혁은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말 듣고. 아니, 우리 집에 백세 아들을 주신대야? 어, 아들 주신대. 그러니까 부인이 분명히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 무지무지 기도했습니다. 왜? 뭔 말을 하긴 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을까? 하다가 딱 머리 떠오르고 있더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인이 여보,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라고 왔어? 어, 이걸 잡수고 하시더니 말이오. 아, 세상에 내년 이맘때 우리 집 아들을 주신대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보, 여신아 처먹어라.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은 성서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없지만은 부인이 뭐 했더라고 그랬어요? 웃었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두 번째, 여보, 농담하지 마. 세 번째, 그걸 말이라고 그래 이 사람아. 그 말입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부인이 옳은 얘기지. 아들이 있으려면은 내가 지금 나이가 뭐 당신이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무슨 태문이냐고 어? 무슨 그런 쌀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걸 말이라고 믿어 이 사람아 이 등신아. 그런데 주의 사자들이 가면서 내년 이맘때에 너희 집에 아들이 있으리라 했는데 그 말대로 1년 후에 그 집에 아들 이삭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했기에 주의 사자를 정성껏 대접하는 신앙, 주의 사자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정성껏 대접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태문을 열어서 그 가정에 기적을 보여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주의 사자를 정성껏 대접하는 신앙으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눈을 아무리 떠도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주의 사자는 눈에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사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주의 사자를 정성껏 대접하는 신앙으로. 자, 여러분, 저는요 우리 믿지 않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믿지 않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지금 43년째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복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받은 성도의 모습은 복받을 짓을 하더라 이거예요. 잘될 놈은 잘될 짓을 하더라 이겁니다. 제가 감동받은 간증 하나 하고 얘기 마칠게요. 서울에 가게 되면 동대문 옆에 뒤에 동대문 뒤에 중앙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아신 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만신 목사님 그 후임에 이봉렬 목사가 있어요. 제 동기예요. 지금부터 12년 전에 저더러 부흥이 오라고 그래요. 집회로 오라고. 금요 철야 집회로 오라고. 그래서 금요 철야 집회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장로한테. 우인구 장로님만 전화 왔어요. 강사님, 예. 저희 교회 집회 오시죠? 예, 오늘 저녁에 집회 갑니다. 강사님, 제가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서울 신라호텔 로비에 6시까지 오시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기사를 데리고 운전하고 다시 50분까지 갔어요. 그리고 우장로님이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니까. 우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신라호텔 이 중국 요리가 잘합니다. 중국집에 와서 오늘 대접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탁에 앉아가지고 그 우장로님이 네 분, 이 목사 네 분 이렇게 뭐 대여섯 명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원탁에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한 30분 밥을 먹고 났더니 그 우장로님이 열심히 이렇게 밥을 대접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그게 담임 목사 이봉렬 목사한테 그래요. 원 목사 일어나지.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중국집에 왔으면은 최소 한 시간 이상 먹고 가지 뭐 그새 먹나 일어나나 그랬더니 그 하는 말이 그래요. 야, 이 사람아 이거 음식 이름이 이거 비싼 거 이거 음식 이거 비싼 거고 이거 음식 이름 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12년 전에 그 음식 그 가지고 온 그 그릇 보니까 그 전라도 말로 이 뚝배기 이게 뭡니까 이거 뭐 이거 사기 그릇 그 가지고 왔길래 이거 이 뭐 투가리탕 아니야 투가리탕 투가리탕이라고 했어요. 투가리탕이 뭐예요 사람아 이 음식 이름이 투가리탕이 아니야 뭔데 이 음식 이름이 불도장이야 불도장 장로님 자세히 봤어요 불도장 자세히 보면 손 한번 들어봐요. 맨날 짬뽕이나 대접하고 그러니까 모르지. 불도장을 먹어봤어요. 12년 전에 신라호텔 중국집에 가서. 그러면서 하는 말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원목사 이게 얼마인 줄 알아 이게? 내가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이거 한 5천원에 6천원 되겠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 봐 5천 6천 뭐예요? 1인분에 14만 4천원이야 14만 4천원 120주는 안 넣으면서 이건 놀라는 사람 한두 명 있네 또 1인분에 14만 4천원짜리를 먹었어요. 12년 전에 그러면서 이렇게 7명이 먹었는데 세상에 그 우장노님이 아이 100만원을 넘게 딱 주는 거예요. 제가요 우장노님 차례 한번 그랬습니다. 우장노님 오늘 강사 대접 실패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장노님 막 손을 불불 떨더라고요. 아니 뭐 내가 뭐 못 잡을 걸 내가 대접을 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는 평소에 짜장을 좋아하는데 짜장을 대접하고 나머지는 현찰을 주실 일이지 이렇게 비싼 걸 대접합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속으로만 그래서 속으로 아 진짜인지 막 그는 진짜인지 알고 막 이 양반이 막 얼굴 새카만이더라고. 그대님 들어보세요. 나 참 기막힌 간증 들었어요. 이 얘기 하려고 그래. 잘 들어봐요. 그 장로님 그럽디다. 강사님 제가 시간 좀 있는데 한 3분간만 간증할 시간 주시겠습니까? 아 14만 4천 원 밥을 처먹었는데 뭐 3분 가면 못 듣겠습니까? 해보세요. 했더니 들어보세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집사 때부터 중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청년 때부터 이 교회 나왔는데 얼마나 장가를 가고도 배가 고팠는지 자식을 낳고도 자식들이 밥을 못 먹고 학교를 가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만 가면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우리 집에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교회만 가면은 돈 좀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여간 교회만 뭐 기도했대요. 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막 돈 좀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유치원들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바꿨대. 기도를. 하나님, 돈, 부자, 돈. 이렇게만 기도했대. 그분 얘기요. 나한테만 아니요. 그분이 하는 거요.
하나님 돈돈돈 부자 부자 돈돈 부자 부자 돈돈돈돈 부자 부자 돈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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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렇게 기도했대. 왜? 얼마나 배고프고 말해 못 먹으니까. 그런데 한 몇 년쯤 지났을 때 어떤 헌신님의 강사님 오시더래. 그러더니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더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멘 그렇게 했죠. 근데 이 양반은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하니까 막 천장이 전기담화가 떠갈 만큼 아멘 혼자 했대. 그게 전부 쳐다볼 거 아닙니까? 정신병자라고. 아니 그럴 거 아니고서 여러분 여기 한 분이 해봐. 이렇게 막 그냥 정담 떨도 해봐요. 그러면 전 미쳤는 말 알 거 아니요. 저 미쳤는 뭐라고. 강사님 제가 그때 혼자 막 악을 쓰면서 아멘 한 뒤부터 나보고 병신이라고 정신병자는 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혼자 막 소리 높여서 아멘 한 줄 아십니까? 그때 강사님이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으시길래 하나님이 자기 귓속에다가 너 부자 될래? 그렇게 물으신 것 같더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부자 될래? 하니까 아멘 하겠냐 이거요.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강사님 그러더래. 그러면 부자 되기 원하시면 오늘부터 두 가지를 잘하라고 그러더래요. 하나는 이 중앙교회에서 새벽 예배, 주일날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마시오. 그랬대. 그래서 그때부터 추워도, 비가 오도, 눈이 오도, 바빠도, 굶어도 그냥 안고, 얻고, 자식을 낳으면서도 예배 시간마다 안 빠졌답니다. 새벽 예배, 주일날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져버리진 않았대. 뭐 하려고? 부자 되려고, 부자 되려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러더래. 두 번째,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부자 되려면 주의 종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성껏 대접하시오. 그러더래. 그래서 그날부터 그 예배가 마친 다음에 담임 목사님 방에 찾아갔대. 목사님, 제 소원이 있습니다. 뭔데? 내 손 안 들어주면 나 교회 안 나와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손 안 들어주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는데 누가 안 들어줬습니까? 그래? 해봐. 뭔데? 무슨 소원인데?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아, 들어줄게 들어줄게. 그걸 들어준다고 해서 했답니다. 나 오늘부터 우리 중앙교회 헌신예배 강사님이나 무슨 손님이 오면은 전부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는 무조건 첫날 첫 시간은 내가 대접합니다. 내가 계속 대접할 수가 없으니까 첫날 첫 시간 내가 대접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자네 지금 거지처럼 살잖아. 자네 애들 학교도 내가 듣기로는 밥도 안 먹고 보낸다며. 돈이 어디 있어 이 사람아. 정신 나서 오지 마 이 사람아. 혼을 내고 보냈대. 그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나 그러면 안 나올 겁니다. 여기서 안 믿을 겁니다. 그리고 또 불렀대.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알아서 해 그래 알아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말하면서부터 그날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 교회 헌신예배 오신 강사님은 지금까지 자기는 굶어가면서 피스를 내가며 대접을 했대요. 부흥회 때는 첫날 첫 시간은 무조건 피스를 내가면서 피스를 내서 강사를 대접했대. 자기는 못 먹어도. 자, 들어봐요. 목사님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주의 자사들을 대접했더니 목사님 지금은요 돈이요 날아들어와요 아멘한테 맞아 죽었는가 이 동네는 돈이 날아들어와요. 자 들어봐요. 그 옆에 있는 이 목사가 그렇대다. 원목사 12년 전입니다. 원목사 우리 우장로님이 예배 시간 안 빠지고 주의 사자를 이렇게 대접하더니 지금 우리 교인 중에서 수천 명 교인 중에서 현찰이 제일 많고 실조를 적게 할 때는 2천만 원 하고 많이 할 때는 11조를 5억 원인데 5억을 얼마요? 50억을 번다는 게 한 달에 이렇게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 하다가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를 정성껏 대접했더니 목사님 내가 기적을 봤습니다. 기적을. 오늘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과거 묻지 않습니다. 오늘 인생의 전반에는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을 감동케 하시길 바랍니다. 뭘로?
순종의 신앙으로, 뭘로? 예배 쌓는 신앙으로, 뭘로? 인내의 신앙으로, 뭘로? 화평의 신앙으로, 뭘로? 주의 사자를 정성껏 대접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케 하게 되면은 화가에 묻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민사회 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요. 복받아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 안민사회 무시 안 당해. 그래야 미국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잖아. 그래야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자고 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케 함으로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목사님, 아무튼 우리 성도들이 복받기 바라고 잘되기 바라고 교회 부흥되기 바라는 소원대로 이번에 하나님을 감동케 하여 하나님 마음을 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케 해서 이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 세계 인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